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또 이번 주에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오늘 메타버스가 좀 덜 가고 안 갔던 반도체, IT, 여기 5G 관련주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지 특징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KC입니다. KC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자율주행도 더해졌고 반도체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두 분이라면 이 종목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OX로 의견 주시죠. 네, 5로 일치가 되었네요. 차영수 사장님 항상 조심스럽게 보시는데 KC 이 가격이면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때 아닌가요? 일단 뭐 현재 지금 시장의 테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됐죠. 그동안 이제 테마를 보였던 메타버스,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 자율주행 관련 쪽으로 테마가 옮겨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KC 가격대 뭐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반도체 지금 뭐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소외를 좀 많이 당했었다가 최근에 가격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윗꼬리를 별로 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과 그 시세가 분출하고서 윗꼬리를 달게 되면 당연히 제가 S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직전 그 저항대를 강하게 뚫어주는 그런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KC에 대해서 그래서 더 가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5로 일치가 되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이노와이어리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5G 장비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 자율주행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반등해주면서 이들의 차례가 온 것인지 한번 두 분에게 OX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5로 일치가 되었어요. 오늘 이 5G주들의 급등, 상승 배경 무엇인가요? 우선은 이벤트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이제 미국에 이제 미국의 통신 장비 회사를 이제 관련된 회사를 만나고 왔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5G라든지 이런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이벤트에 근거해서 좀 발생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시 이제 사실 통신 장비 종목들이 워낙 좀 소외가 됐었던 그런 또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구현이라든지 이런 쪽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이 5G가 없으면 또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측면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또 자율주행 이슈까지 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이 역시 이 빠른 속도와 이런 주파수, 고영역의 주파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이벤트와 더불어서 오늘의 어떤 테마와 함께 겹치면서 이 5G 관련된 업종들이 강하게 좀 반등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노와이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리포트가 또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습니다. 그 4분기 이후에 이익이 급성장할 것으로 일단은 분석이 된다라고 나와주었고요. 뭐 RFHIC라든지 이제 솔리드와 함께 네. 이 5G 네트워크 장비 업종 중에 최선호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점차 이제 종식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부진했던 투자에 대한 수요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들도 현재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다면은 오늘의 어떤 이벤트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향후의 큰 수요라 볼 수 있는 이 메타버스 구현과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슈 이런 부분이 덧붙여지면서 통신 장비 업종들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강하게 반등이 좀 일어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5G 가자 제발이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고 지금 포니 형아님은 5G 대장주 KMW 1년 보유해서 너무 버거워서 손절했는데 오늘 또 상승 흐름 타네요. 어떡하죠? 이렇게 글 올려주셨는데 이번엔 차영수 사장님도 5 의견 주셨잖아요. 네. 5G주의 반등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거 역시 반등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당장 뭐 자율주행 애플에 이제 이런 것은 조금 이제 뒤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5G 시대가 좀 땡겨져야 되겠죠. 이게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되었다. 이번 주에서 오늘 처음으로 경제방송사에서 5G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번 이 흐름이 바뀌고 있는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인포뱅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결국 상한가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는 12,900원에 호가가 멈춰져 있어요. 애플카의 자율주행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OX로 여쭤보겠습니다.
세 개 종목 모두 다 의견이 일치가 됐는데 송도현 대표님, 인포뱅크 X가 자율주행 아직은 아니다예요? 아니면은 애플카의 찐수혜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좀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실 매수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단은 상한가가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는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왔을 때 잡아보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솔루션 기술 개발에 성공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인포뱅크가 관련 수혜주로 또 꼽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대감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근데 자율주행 그 애플의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2025년에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반등을 강하게 들어간 거라서 핵심적인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를 하는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런 추세가 좀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수 의견이요? 지금은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고 네.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애플카의 찐 수혜주로는 LG전자, LG이노텍이 거론되고 있는데 인포뱅크하고는 좀 결을 다르게 해서 이 종목은 좋게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 요것도 똑같이 시기상조인가요? 저는 애플카와 관련된 것은 노이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 과거에 그 올해 애플카 얘기가 나왔을 때 단 한 번도 애플카 수혜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애플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휴대폰 모델을 보신 분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근데 애플이 지금 자동차가 나오기도 전에 모델을 공개를 한다? 이거 애플의 전략은 그러면 애플이 그동안 바뀌었나요? 그리고 애플이 지금 뭐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익명의 관계자를 해서 이런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 어떤 그 관련 수혜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분명히 시장에서 노이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애플이 어떤 기업과 국내 기업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애플이 자율주행을 나타낸다 해서 자동차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기업이 자율주행을 만든다? 시험도 못하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흥분할 이유는 전혀 없다. 냉정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애플카 수혜를 기대하지 말자라고 네. 창수 사장님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중 OX 들어봤고요. 이제 우리 증시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다음 주를 위해서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 매수해볼 만한 종목 무엇이 있는지 마감에 산다 공개해보겠습니다. 키워드 확인해 주시죠. 날아보자 숨겨진 애플카 수혜주. 아니 여기서 방금 애플카 이야기를 좀 네, 부정적으로 네. 했는데 아유 조금 그래도 숨겨진 애플카 수혜주라니요. 네. 네. 저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네네. 키워드부터. 네. 키워드 자체는 뭐냐면 네. 이 종목은 사실 LG 전자와 좀 연관이 깊은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오. 이제 LG와 애플이 협력 관계가 좀 진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애플카가 좀 나오더라도 좀 LG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런 관점. 점에서 이 종목이 오늘 좀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수상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또 모멘텀 실적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침 또 순서가 고래가지고 저희가 살짝 움찔했는데 다양한 의견이고요. 또 하나의 이슈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주식 시장엔 답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두 분의 의견 다 간직해 보시고요. 날아보자입니다. 날아보자는 정말 나는 비행기 쪽인가 아니면 주가가 날아보잖아요. 일단 둘 다입니다. 둘 다고요. 정현 아나운서가 가장 타보고 싶어하는 비행기와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행기, 애플카. 둘 다 한번 제가 타보고 싶은 건데요. 두 분의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죠. 두 분은 이 종목을 마감해 사시겠답니다. 대한항공과 토비스고요. 대한항공 먼저 들어볼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주가 조정을 네. 최근에 좀 많이 받았죠. 맞아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약세입니다. 일단 뭐 위드 코로나는 국내에 한정돼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주가가 이제 3만 원 밑으로 이제 하회를 했죠.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만에 지금 분기 영업이익이 4,000억대를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어제부터 이제 증권가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분기부터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흑자전환됐고요. 물론 지금 현재 화물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현재 지금 물류 대란이 나타나다 보니까 화물 부분에서 지금 현재 수혜를 좀 보고 있는데 여객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싱가포르과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어서 싱가포르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노선에 있어서는 뭐 수익을 좀 낼 수 있죠. 현재 좀 미주 노선에 있어서도 탑승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제는 좀 바닥을 잡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 미주 노선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노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비용을 줄여놨다라는 점에 있어서의 현재 주가의 바닥권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만 원 밑에서 충분히 저는 줍줍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목표가는 3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 밑에서 매수해보자. 종가도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 3만 5천 원, 손절가 2만 8천 원입니다. 상승의 서막님이 아시아나 항공은 어떤가요? 라고 했는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네. 아직까지 대한항공과 결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노선 분포가 다르고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쪽 노선 이런 쪽으로 동남아 노선이 강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이 강합니다. 여기서 이쪽이 지금 뚫려 있는 상황이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아직 막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LCC라든지 아시아나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 아직은 상황이 다르다. LCC도 그러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실제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나서 이 항공주들이 더 못 가가지고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요. 대한항공 저희는 마감에 다음 주를 위해 사보겠고요. 송대훈 대표님의 토비스 어떤 회사인지 왜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지 네.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이제 6%대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 종목은 좀 엮여 있는 어떤 그 테마라고 할까요? 엮여 있는 어떤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산업용 모니터 및 TFT LCD 모듈 제조 업체인데요. 사실 이제 카지노 모니터 제조사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카지노 게이밍이라든지 공공정보 및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기계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 내비게이션 등 이런 전장용 디스플레이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주가가 좀 오르길래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회사에. 그래서 그렇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아주 턴어라운드가 아주 생각보다 아주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지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단은 회사에서 이제 대답을 했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전장용 디스플레이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현재는 LG전자가 휴대폰 사업부와 연관이 깊었던 회사였는데 이제 전장용 라인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이제 전장용 디스플레이에서도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 애플카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추측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은 LG가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또 부품을 협력을 관계를 하고 있는 쪽이 바로 토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실적까지도 내년도까지 개선이 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분기 흑자 전환 그리고 하반기에 더 실적이 좋아질 예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과도하긴 하지만 좀 애플카 수혜주다라고 일단은 제가 예상된 범위 내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일단 LG 마그나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메타버스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자회사 나노TS의 이 소프트뱅크와 함께 이 에어터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수혜주로는 잘 엮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펀디멘탈적인 측면들은 이런 부분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정치 테마적인 부분까지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현재 국민의당 후보이라 볼 수 있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된 대표 인맥주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펀디멘탈적으로는 좋고 네, 그다음에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PBR이 현재 0.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마음 편하게 일단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대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틀 전부터 뭔가 수상한 거래 대금이 계속 포착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3일 정도 조정이 받았다. 오늘 다시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 수급들이 원래 잘 보이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좀 기관 수급들도 들어오고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또 자리 자체도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비스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네, 1차 목표가는 일단 1만 원 제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7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10,000원, 손절가 7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